정답이 한 개인 보기 다섯 개짜리 문제에서 오지 선다인 문제에서 그럼 확률 한 개를 맞출 확률이 5분의 1이라는 이야기고 그것을 100번을 반복해서 시행을 한다라고 볼수 있는 거. 그러면 맞추는 정답 개수를 X라고 하면 이항 분포 100의 5분의 1의 관계에 있을 테고 정규분포로 바꿔 보면 정규분포에서 20 4의 제곱 NP, NPQ A개 이상 맞을 확률이 얘가 0.02가 된다면 얘는 0.48이어야 되고 0.48이 되는 경우에 z값이 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A에서 표준화를 한 z값이 2가 되도록 그래서 A-20 표준편차 4로 나누는 게 2가 되어오니까 A는 28